자, 오늘은 웰스 투자 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하향 조정하는 증권가들도 있고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초에 10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년 만에 6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해 여름부터 디램 가격 하락이 원인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7일 모레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5조와 약 13조를 전망하면서 각각 14.8%, 38.9%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1분기 기준 상 70조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 300조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코스피 대비해서 7%,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증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7만 7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금융 상승에 따른 멀티플 가치 하락 이런 부분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IT 수요 감소 또 GOS 관련 또 사태 이후에 비메모리 폰과 또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 등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3월 들어서 각각 2조 6천억과 1조 6천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약세의 원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간다. 이제 이런 논리는 네. 사실은 안 맞는 지가 너무 오래됐고 네네. 어떻게 코스피를 바라보느냐 이제 시점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도 안 좋은 소식들도 꽤 많이 들리고 네. 있어요. GOS 사태를 비롯해서 네. TSMC와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는 건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최근에는 또 조금씩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엔비디아 수치저전에서 TSMC에 지금 다 뺏기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운드리에서 선두주자인 TSMC를 따라할 갈만한 기업이 유일하게 대항마가 삼성전자인데, 퀄컴과 엔비디아 이런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가 아닌 대만 TSMC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이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에서 TSMC의 수주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용 제조 기업 퀄컴도 3나노 공정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반도체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긴 상황이고요. 오랜 고객사인 엔비디아 역시도 데이터센터용 GPU의 생산을 TSMC에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소비자용 GPU까지도 TSMC에게 뺏길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올해 초 TSMC에게 엔비디아가 사상 첫 10조 가까운 지불을 하고 생산 라인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였던 또 인텔마저 후발 업체로 경쟁이 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0%대 점유율로 50%대 TSMC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들고요. 또한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고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의미 있는 또 M&A라든가 애플, TSMC 같은 이런 경쟁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은데 뭔가 이걸 좀 뛰어넘을 만한 네. 무언가가 조금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지금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럼 전반적으로 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ARM에 대한 인수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ARM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고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네. 패널리스 기업이죠.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6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이후에 자금난 우려로 2020년도에 엔비디아의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인해서 인수가 무산이 된 네. 상황이죠. 현재는 소프트뱅크가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에서 지난 추총 때 SK 하이닉스의 회장께서 ARM의 인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애플과 퀄컴,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등에서 세계에서 내놓으려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ARM의 반도체 설계를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수 의지가 강한데, 일단 독점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동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인텔에서 공동 인수를 하겠다고 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한미 반도체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합동 인수전이 구체적으로 가셔야 된다면, 뭐한 번으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는 거고, 또 근데 지난주에도 화두가 됐던,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또 하나 있죠. 냉각수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반도체 다시 또 차질이 빚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반도체 원재료가 뭐 네온가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또 제론과 크립톤 이런 필수 원자재 가격도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대비해서 올 2월이 한 6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냉각수 문제도 좀 차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기에에서 3M에서 지금 지난달에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죠. 따라서 이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3M 벨기에 공장이 무기한 가동 중단되면서, 역시 환경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업종 전반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인텔과 또 TSMC까지 우려가 좀 수급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런 차질 우려가 좀 계속적으로 될수 있는 상황에서 3M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 지는 상황이고요. 뭐 다만 국내 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무기한 가동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려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여타 기업 대비해서 최대 1년까지 장기 계약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기업 대비해서는 크게 국내 기업들은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냉각수 사태와는 관련을 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뭐 증시 자체도 대형주가 부진한데 반도체도 대형주들이 부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 그럼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중소형 쪽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은 유효할까라는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크게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보다는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조화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원자재 가격 리스크, 또 공매도 우려 등 이런 여기 수급 영향이 큰 상황에서 어떤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IT 업종, 방어 장비 업종 중소형주를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관련주인 뭐 LX세미콘이라든가 BH 이런 넥스틴 같은 이런 IT 업종들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뭐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렉스라든가 이노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프리뷰 한번 해봤고요. 반도체 업체에서 그 업황 자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반도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저희가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도 한번 선별해 보면 좋겠네요.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중소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슴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국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신흥 강자인데요. 테스트 핸들러는 패키지 공정을 마친 반도체 칩이나 모듈의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자동으로 양호와 불량 여부를 분류하는 장비인데요.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은 메모리 테스터 시장과 비교해서 두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이 제너셈은 사실상 테크윈이 독식하던 시장 판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후공정 패키징에 집중돼 있던 장비 밸류체인을 테스트 영역까지 확장해서 토탈 솔루션 장비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스카이워스를 시작으로 SK이닉스, 엠코 등 고객사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제너쌤의 주가 추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YIK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업체는 미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나눠 갖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 업체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YIK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요 제품은 불량 제품 중 수선 가능한 칩은 다시 양품으로 만들어서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 종목에는 의미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이 종목의 물량을 몰아주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해 연간 수주액이 2.3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는 YIK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장비인 디스펜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 디스펜서란 반도체나 전자기기 제조 공정에서 제품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몰딩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를 말하고요.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 작업에 쓰입니다. 또한 열 방출 장치 장비인 히슬러그도 만들고 있는데요. 애플의 M시리즈 칩과 같은 CPU, GPU 위탁 생산 수요 증가로 이 히슬러그 매출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디스펜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열 방출 장치 장비 히슬러그 성장률은 40%에 육박하며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이어서 올 한 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중소형주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저희 관련 종목에서 중소형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바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아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게 좀 투심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올해는 디램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역시 2년 코로나19 시대에 2년간의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디램 사이클 수요가 좋았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뭐 올해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의 시황이 다운 사이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난 2년간 수요가 호조가 된 부분들을 보였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디램 가격이 10년 주기에서 2년 연속 이상 3년까지 호황을 보인 적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과 하락이 2년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측면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우크라이나 변수 등 이런 대변수가 나타나면서 투자의 어떤 시기를 올 상반기간이 하반기로 좀 이연될 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저하고의 전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램가의 추이가 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도 상승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디램 가격이 상승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에서 주가 역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다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1분기 전반적인 상장사들의 실적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업종별로 좀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실적이 지난 영업이익이 지난해 8조였다면 올해는 242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둔화는 뭐 예상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상승된 전망 업종을 좀 간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석유와 가스, 무역과 음료 이런 업종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 가격 전가와 관한 종목들이 실적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유가 상승 수혜 종목 SK-SOIL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BH라든가 LX 인터내셔널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증권과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중 자동차 백화점 업종은 영업이익이 하향될 것으로 1분기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실적 호전주인 업종 위주로 대응하신 전략이 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업종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실적이 좋다만 에서는 뭐 주가가 흐르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더 상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로 붙어야지만 좀 주가 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실적을 믿고 들어갈 만한 업종은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현대 시장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시장 자체는 악재를 좀 다 반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최악 상황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통화 정책도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감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1분기를 비롯해서 올해 이익 모멘텀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린다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이트실로 포스코홀딩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3월 미니랠리에서 좀 소외됐던 업종들 게임과 메타버스, 바이오 이런 비메모리 업종들 1분기 서프라이즈 어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롯데쇼핑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스태그플레이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업종별로 구조적인 성장주, 소프트웨어, 통신, 내수 방어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신과 미디어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내수 방어주로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업종들까지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